다시 음악을 시작한다라는 말이 너무 흔한 말이지만 저에게는 첫 앨범을 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말로 바라다, 바램이라는 제목을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영어로는 hope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인데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누군가의 당신이란 존재가 있겠죠. 그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미래의 삶의 바램 또는 그 당신과의 과거의 기억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보고 싶었습니다. 악보가 아니라 레코딩 자체가 오리지널 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긴장감, 에너지, 집중도가 연주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고 연주자분들의 높은 기량 때문에 회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악보로만 있던 음악들이 실제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저 역시 겪을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앨범이라 그런지 DJ로 일했던 활동들, 또 영화 음악을 했던 경험들, 또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동안의 경험들이 제가 만든 음악에서 녹여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제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도 걸렸고, 고된 작업이기도 했지만, 음악가로서, 그리고 무엇인가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서 스스로 되게 기대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뻤고, 그리고 앞으로의 제 개인 앨범, 프리토리움 앨범에 집중을 더욱 하고 싶고요. 그 앨범들이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경험이나 그가 보았던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만들고 싶습니다.